1번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이쪽이죠. 는 자, 분자를 제곱합시다. x 플러스 4 루트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죠. 는1 플러스 4 x에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x 그리고 dx 빠졌네. 는 그러면 x 플러스 2 8 되고 그 다음에 1 돼야 되니까 루트 x 플러스 4 ln x 플러스 c. x입니다 이거. 근데 참 이거 좀 재밌는 게또 하나 있네. 지금 우리 흔히 이거 요렇게 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는데 이미 여기서 루트 x가 있잖아요. 여기서 또 여기서 이미 0이 아니고, 그죠? 짚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어차피 0 이상 돼야 되고 0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x가 0이 아니다는 게 이미 숨겨져 있는 조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굳이 이게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은. 요런 거, 요런 해설서에서 잘 설명을 안 해놓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또 체크를 하십시오, 이런 거를 항상. 고등수학은 이런 게참그 밑바탕이 됩니다. 자, 2번. 곡선 y나 fx 위의 임의 점 xy에서 접하는 접선의 길이가 이거래. 줄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리 되겠죠? 2x-2x dx. 이게 fx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있고 2분의 2의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죠. 그래놓고 이 곡선이 0,1을 지난댔죠. 그러면 1은 0을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c. c는 1이죠. 그래서 fx는 예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3번. 정접분 구하는 거죠. 1-사인 제곱에서, 자, 이것이 인테그랄 0에서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1 플러스 2x 코사인 제곱되는데, 1-사인 제곱 x가 이게 코사인 제곱 x자는, 자, 이제 뭐 뻔하죠. 뭐 요렇게 하면 되겠죠.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시큰트 제곱 x 되고 저기는 2x dx 되죠. 그러면 탄젠트 x 플러스 x 제곱 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1 플러스 16분의 파이 제곱 1 플러스 16분의 파이 제곱 4번이 됩니다. 자, 4번. 이 주어져 있는데, 요거는, 자, ox 플러스 1이 있고, 밑에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dx.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x 플러스 2에 a, 플러스 x-1에 b가 x 플러스 2, x-1하고 ox 플러스 1을 이제 이렇게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통분을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2, x-1 되고 a에 x-1, b, x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b 1이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a 플러스 b는 5가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1이 됩니다.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3b는 6, b는 2, b는 2면은 a는 3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인테그랄 a가 3이니까 3 x 플러스 2, b가 2죠.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dx를 적분하고 같이 오죠. 3 ln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 ln x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되죠. 2를 대봐죠. 그죠? 그럼 2를 대봐면 3 ln 4죠. 3 ln 4는 2를 대봐면 3 ln 4 0되고 플러스 c, 뭐 c는 0이 된 거죠. 요는 0 되네. 그 다음 3을 구해냈죠. 3을 대봐면 여기다가 3 f3 3ln 5 더하기 2ln 2 이렇게 되네요. 좀 더 뭐 이걸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ln 3의 5제곱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요거로 끝냅시다. 그냥 이런. 3ln 5 플러스 2ln 2. 자, 5번. f파이는 0이고, 자, 이거 미분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분을 fx를 했으니, 그죠? 미분을 하게 되면은, fx가 되죠. fx는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앞에 거 미분 1, 그 다음에 fx. 플러스 x, f'.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놓고, 1, 코사인 x. 마이너스 x,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래죠. 다, 저리 사라지고. 그러면은 x f 프라임 x는 해놓고 지금 이거 플러스 x sin x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좌변을 넘긴다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x sin x가 되고 x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고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sin x가 됩니다. 그러면은 f 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sin x dx가 되고 이거는 코사인 x 플러스 c가 됩니다. 파이는 0이죠. f 파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c는 0이 되고 그러면 c는 1이 됩니다. 그러면은 f x는 코사인 x 플러스 1이 되죠. 그 다음 이거 구해줘죠. 그럼 인테그랄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코사인 x 플러스 1 dx를 하게 되면은 사인 x 플러스 x 파이 2분의 파이 파이를 넣게 되면 파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1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면은 파이 빼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빼기 1이 되네요. 자, 6번. 이게 또 대충 보고 나면은, 이렇게 되겠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요렇게. 요렇게 요거고. x분의 2, ln x. 그죠? 그 다음에 세제곱 플러스 x분의 1, dx.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됐죠? 그런 식으로 하고, 따로 떨어뜨려갖고, 요거 먼저 합시다. 자, 조금씩 계산해봅시다. 1에서 2까지고, x분의 2, ln x의 세제곱 dx는,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ln x를 t로 두면 되겠네. t로 두게 되면, x분의 1 dx는 dt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x가 1일 때, t는 0. x가 2일 때 t는 1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1은 0에서 1까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2t 세제곱 되고 x분의 1 dx는 dt로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4분의 t 사제곱 그럼 2분의 t 사제곱 0, 1 그럼 2분의 1이 된다. 여기서는 그럼 요거는 바로 1이 되죠. ln x 이 되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1을 대보면 1.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3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7번. 자, 1-9x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우리 1제곱이고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어떤 형태가 되죠?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뒀을 때 이때 x는 a 사인시타를 두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이 해볼게요. 3x는 하면 되겠죠? 3x는 1 사인시타 하면 되겠네. 아, 그러면 x는 3분의 1 사인시타로 두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0, x는 0으로 갈 때 0으로 가면 0이면은 0. 그러면 시타는 0 되고, 그 다음에 x는 6분의 1 될 때, 6분의 1이면 2, 6분의 1 맞죠? x는 6분의 1이다. 그러면은, 2분의 1 되죠? 2분의 1. 사인 시타가 2분의 1 되는 거는 시타가 6분의 파이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처리해야 되죠, 또. dx는 3분의 1 코사인 시타 d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변형하면 되죠. 0 대신에 0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되고, 자, 1 루트 1 마이너스 9 x제곱을 하게 되면은 9분의 1 사인 제곱 시타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dx는 3분의 1 코사인 시타 dθ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0에서 6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이거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시타니까 코사인 제곱 시타죠. 근데 0과 6파이 사인이 6분의 파이까지니까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코사인 시타라 그냥 해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 코사인 시타 dθ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3분의 1밖에 없죠? 그럼 뻔하죠. 그죠? 3분의 1 해놓고 그냥 여기 시타 해놓고 6분의 파이 0 이러면은 6분의 파이 되면 18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8번 정적분이죠. 자, 로다 3g. 자, 이렇게 되죠. 0에서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 2분의 2에 2x. 자, 1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2x 플러스 3, 2에 2x.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0에서 1, 마이너스 0에서 1, 미분하고, 그 다음에 2분의 2에 2x 제곱. dx 됩니다. 자, 1을 대입하면 4, 2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0을 대입하면 3하고 2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2분의 1 이거 내놓고, 저 또 2분의 2의 2x. 자, 이렇게 되고, 0에서 1 됩니다. 요거는 2, 2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은 2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는 2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2제곱. 그러면 4분의 7, 2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4분의 1. 그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5이 됩니다. 9번 함수 fx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있네. 그러면은 fx는 인테그랄 ln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1이 있으니까 이건 x 프라임을 해주면 되겠죠. dx 되고, 그러면 ln x의 제곱이고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는 2 ln x, 그 다음에 x분의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 그대로 줬고 또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래도 다 되겠죠. ln x의 제곱의 x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빼내고 ln
x가 있고 또 x 프라임 또 하면 되죠, 이렇게. 자는 ln x의 제곱에 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하고, 자, 대괄호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적고, ln x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1 대죠, 그죠? 1이 됩니다. 는 ln x의 제곱에 x,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ln x의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그냥 요거 그냥 이거 아니네. 참 정적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플러스 2를 한 다음에 그냥 이 2x죠.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면 되죠. 됐죠, 그죠? 자, 물어본 게이 제곱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제곱을 대입하면은 F2 제곱 하면은 이 제곱을 대입하면은 2, 4. 4 곱하기 2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이 제곱을 대입하면 2. t 나오고, 그 다음에 2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c가 되죠. 그 다음에 f2는 1을 대입하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2. 그 다음에 플러스 2, 2, 플러스 c 됩니다. 자, 이걸 빼게 되죠. 빼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4, 2 제곱, 4, 2 제곱. 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2, 2 제곱 마이너스 2. 2, 2 제곱 마이너스 2. 1번이 됩니다. 자, 10번. 로다 3지죠. 그러면은 뻔하죠, 그죠? 이게 요거를 갖다가 뒤에다가 위치시키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요 미분한 거라 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대로 가면 되겠죠. sin x 플러스 cosine x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자, 그 다음 이거 미분하면은 cosine x 마이너스 sin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dx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좀 부호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요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2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는 2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가 1 되죠. 1 되고 이0될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까지 됐죠? 하고 마이너스 하고 0 넣으면 1 되잖아요. 1 되고 0 넣으면은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플러스. 자, 요것도 뭡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프라임 또 1이 될 거잖아. 됐죠? 그러면 또 적어야지 뭐. 요거. cosine x 마이너스 sin x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미분해야지 참 이거. 자, 미분해야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이거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요거는 그 다음에 그대로 또 적어줘야지. 이거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이래놓고 dx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요거 먼저 정의를 합시다. 이거는 정의를 하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 요것도 구해야지. 요것도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요0 되고 이 마이너스 1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하고 0 넣는 자리를 하고 0을 대입하면 요거 1 되죠. 1 되고 0 되고, 그 다음에 0을 대면은 요거 마이너스 1 되죠. 뭐 요런 식으로 정리되죠. 그 다음 요거는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일단 정리되고, 자, 이 모양하고 같습니까? 지금 0에서 2분의 파이 하고 사인에서 코사인에서 그죠? 그래서 이걸 통째로 넘기면 되겠네, 이제는.
맞죠? 이, 물론 적어야 되지만은, 넘기게 되면은 2일이 될 거잖아요, 2. 그죠? 맞죠? 2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거 구하자고 하는 이것은, 다시, 요거는 하게 되면 여기다가 2를 탁 나눠주면 되네. 예, 그럼 끝나네. 그래야 되는 식으로. 그렇죠? 요거 한 별표나 하시고. 요게 이번에 나오겠네, 이 형태로. 앞부분 문제들보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2로 나눠야 되니까 일단은 또 줄여야지 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 요거는 이거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거 뒤에 요거는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됐고, 저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 2로 나누면 되는데 딱 이렇게 돼가지고 2분의 1이니까 1딱 나오면 이렇게. 11번. fx는 인테그랄 사인 세제곱 x dx죠. 그러면은 f파이는 1이 됐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고치겠다죠. 사인 x, 사인 제곱 x dx.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또 변형하면 되잖아. x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dx.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코사인 x를 t로 두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t 됐죠? 자, 그러면은 는 사인 x dx는 마이너스 dt겠죠? 그럼 마이너스 해놓고 dt 딱 이런 데 되죠. 그다음에 이거는 1 마이너스 t 제곱 이 되죠. 됐죠? 그럼 이거 뭐 이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1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t 플러스 3분의 t의 세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은 t 대신에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x 3 그다음에 플러스 c가 되죠. 자, f파이는 1입니다. 그러면 파이를 대박이 되면 여기다가 1 되죠.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 되죠. 플러스 c는 1이 됩니다. c는 3분의 1. 그럼 fx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코사인 세제곱 x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죠. 12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 이래놨죠. 딱 보면은 뭐 미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갖다 좀 바꿔줘야 되겠죠. xft, x 0에서 x까지 ft 요거 한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dt에 관해서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t ft dt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거 별표. 그죠? 이런 게잘 나오겠죠, 이번 내신에.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미분을 하게 되면 그대로 요거는 fx는 되고 요거 3. 그 다음에 요거 곱의 미분이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놔두고 0에서 x, ft, dt 플러스, 그 다음에 x, fx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x, fx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됐죠? 이러고 그대로 난 다음에 보니까, 뭐, 일단 별다른 거 없죠?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거를, x는 0의 값은 우리 보통 구하긴 구하잖아요. 그죠? 뭐냐. x에다가 0을 넣게 되면 f0은 3, 요거 0 되잖아요. f0은 또 3이라는 걸또알수 있죠. 그다음 또 이제 미분합니다. 미분하면은 f' x는 여기서는 fx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별표 세림도 하셔야 되네, 이거. 자, 이거 양변을 f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f' x fx는 1이 되네. 됐죠? 그러면 적분을 하는 거예요. x에서 이제 적분을 했지. 요렇게 dx, 요렇게 dx. 자, 이렇게 적분하면은 ln fx는
x 플러스 c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어차피 fx가 정거리 0보다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ln 그냥 fx에도 관계없죠.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우리 구하는 거 f0은 3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 대박이 되면은 x에도 0을 대면 ln f0은 c가 되죠. 일단 f0은 3이기 때문에 요거는 ln 3이 됩니다. c는 ln 3이 돼요. 그 결론. 자, 요거 ln fx는 x 플러스 그 다음에 ln 3이 됩니다. 그걸 또 그럼 fx는 2에 x 플러스 ln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f2를 하게 되면 2 플러스 ln 3이 되는 겁니다. 됐죠? 끝났죠? 이거 봐. 지금 답지는 지금 3 뭐 이렇게 돼 있어 봤는데. 자, 요거 이렇게 했는 모양이네. 2의 제곱 곱하기 2의 ln 3 이렇게 바뀔 수 있지. 곱하기 하고 이렇게 오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뭡니까? 3이잖아요. 이게 3. 그래서 3 2 제곱으로 지금 해놨네, 이렇게. 그럼 뭐, 생략이 많아갖고, 해설지가, 그죠? 교과서. 순간적으로 당황했네. 뭐가 잘못됐는지. 자,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해도 답이고, 그죠? 뭐, 이렇게 해도 답. 아시겠죠, 그죠? 자, 13번. 정적분과 급수 사이. 자, 요거는 뭐, 가볍게 처리 가능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가볍지는 않네. 3 n 플러스 2가 변하죠. k 1, 2, 3이 되니까 이거 k를 바꾸면 되죠. 이거 딱 이렇게. 자, 이거는 좀 변형을 좀 해야 되네. 3점짜리라도 이게 잘 나오겠네. 이번 시험 문제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n k는 1인데 3 이래놓고 자 n으로 나누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모양을 좀 만들어가던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1 플러스 n분의 k가 있고, 그 다음에 딱 n 됐잖아요. 만들어줘. 그 이 n은 살짝 바깥으로 빼게 되면은 n분의 1이 되잖아요. 봐, 이런 꼴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꼴을 맞췄잖아요. 이거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x가 탄생을 합니다. 자, 됐죠? 그럼 0에서 1까지죠? 0에서 1까지. 3. 1 플러스 x 되죠? 그럼 d, x 됩니다. 3, ln, 1 플러스 x. 맞죠?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예를 들죠? 1을 대입하면 ln 2, 3, ln 2. 이렇게 됩니다. 자, 14번. 곡선 y는, ln으로 줄 수 있고, 뭐, y축 y는 y는 2로 둘 수 있는데, 자,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죠? 지금 y는, x 마이너스 2에 1제곱했고 마이너스 ln x 마이너스 2로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x는 2가 정근선이 되겠죠. 그죠? 2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여기는 3이 되겠네. 자 그리고 물어본 게 y축. 이 y축 요거죠. y축. 그 다음에 y는 0. y는 0. 그 다음에 y는 2.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y는 ln.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는 2에 마이너스 y x는 2 플러스 2에 마이너스 y 자 이걸 적분하면 되겠죠.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2 플러스 2에 마이너스 y 2 dy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는 2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0, 2는 4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 4 더하기 1 되고 5 마이너스 2 제곱분의 1 됩니다. 자, 15번. 두 직선이 둘러싼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1.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되겠죠, 그죠? 그리고 y는 x제곱 플러스 1, 0일 때 1, 그리고 1일 때는 2죠. 1일 때 2면은 이쯤 되겠지. 왜냐면 요거는 1일 때 여기가 2니까 2는 이쯤 될 거잖아요, 그죠? 지나고 0일 때 1, 뭐 하여튼 요런 식으로 가겠네. 맞아, 요런 식으로 가겠네, 그죠? 자, 근데 여기는 물어본 거는 마이너스 1하고 1이죠. 여기 그럼 마이너스 1, 1 하면은, 자, 여기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x제곱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에 x를 빙글을 해야 되죠.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dx 플러스 0에서 1까지는 2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dx 1시대는 3분의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3분의 x 3제곱 마이너스 x 0에서 1.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제곱 되고,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대입하는 거는 쭉 넣고 1 있죠. 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됐죠? 그러면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2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죠. 16번. 음, y는 2x 1이고, 자, y는 2의 x제곱입니다. x는 0. ln 2, x는 ln 2. 예, x는 ln 2면은 2에 ln 2는 2가 되죠. 여기는 2, ln 2 이 되죠. x축 그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거죠. 넓이를 y는 a, e, x 제곱이 2등분할 때 이랬잖아요, 그죠? 자, 양수 a죠. 양수 a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 0을 대입하면은 1, a가 됐는데 a가 여기 위치 있으면은 유리로 되면 2등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a가 여기 있어야지, 여기. 그죠? 0을 넣었는데 a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 이래놓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2등분할 거잖아요, 여기를. 그죠? 요런 식으로. 됐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 ln2에서 마주치는 것까지니까, 이 넓이를 구해서, 이 넓이는, 원래 이 넓이의 2분의 1배가 되겠네. 즉, 여기서 2에서 1까지 2의 x에 구한 넓이의 2분의 1을 한 게, 인테그랄 0에서 ln2까지, 0에서 1까지 ln2지 참. ln2까지 2분의 1, ln2 구한 거 2분의 1을 한 게 0에서 ln2까지 누구 거 요거를 적분한 거에 넓이가 되겠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자, 하면 되죠, 그죠? 2분의 1, 2의 x제곱 0, ln2는 요거는 2분의 a, 어차피 내놓고 이
EX 됐고, 이렇게 됐고, 0, ln이 됩니다. 그럼 2분의 1, ln 2를 하게 되면 2딱 되죠. 그 다음 빼기 1이 되고, 2분의 A. ln 2를 하면은 2다가 4가 딱 되죠. 그죠? 4딱 되네. 그죠? 0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요거는 3a는 1 되죠? 그럼 a는 3분의 1이 됩니다. 자, 요게 또좀 중요하네. 그죠? 17번.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n 코사인 x죠. 0하고 파이. 1세 되죠? 여기가 n 되고, 이게 마이너스 n 되고, 0 되겠네. 2분의 파이. 파이. 그 다음에 x는 0. x축. x는 0. 그 다음에 x는 파이. 로 둘러싸인 도유의 넓이를 an이라 한다 이런 걸 주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구한 것에 두 배를 하면 되겠죠. 넓이는 도유의 넓이 an은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한 거에 두 배. 됐죠? 그 다음에 n 코사인 x dx면 되겠네. 두 배. 2n 하고 사인 x 0 2분의 파이 2n 2분의 파이 넣으면 1 되죠. 요 n이죠. n이고 2분의 파이 넣으면 그냥 1. 이게 끝났네. an이 그냥 2n이 되네. 그리고 k는 n 1부터 an 제곱 4n 제곱이 되죠. 4 6분의 n, 16n 플러스 1, 11, 2n 플러스 11는 2, 3, 7, 요거 22 곱하기 7, 7, 14, 74, 15 곱하기 10은 1542 됩니다. 18번. 높이가 2인 입체동이 있다. 밑면으로부터 높이 x지점에서 평행한 자는 단면의 넓이가 이쪽으로 있죠. 그죠? 이때 입체동 부피. 그럼 0에서 2까지 넓이 이쪽으로 있죠. x 플러스 1. 자, 저거는 좀 변형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x. x 플러스 2. 플러스 1. 1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dx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는 2분의 x 제곱 x 플러스 1에 2에서 2까지니까 어차피 이거는 양수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됐죠? 그럼 2를 넣으면 2는 4, 2 플러스 2 플러스 1에 3 0, 끝났네. 4 플러스 ln 3이 됩니다. 자, 19번. y는 2 sin x, x축, 뭐를 하고 했다. PQ는 QR,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네. 전 Q를 중심으로 하는 PR에 접하는 사분을 제외한 도형. 아, 그럼 저걸 구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지금 여기가 X라 하면은, 여기는, 2 sin X가 되죠. 그럼 이래 되죠, 지금. 여기가 2 sin X고, 그럼 여기도 2 sin X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 그죠? 4분의 1 이걸 알아야 되냐? 접점이니까 직각으로 되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 뭐죠? 1대1대 루트이죠. 1대1대 루트이죠. 그럼 여기는 루트 2만큼 더클 거니까 2루트 2 사인 x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이거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이라 합시다.
그러면 r 곱하기 2 루트 2 사인 x는 그죠? r 곱하기 2 루트 2 사인 x는 요거 곱하기 요거 같아야 되잖아. 4 사인 제곱 x 같아야지. 그러면 r은 짜리 되고 2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2 그죠? 루트 2분의 2 그 다음에 사인 x 이거는 루트 2 사인 x 되죠. r은 됐죠? r은 루트 2 사인 x니까 이 4분 1의 이 넓이는 갖고 와서 파이 r 제곱 일단은 파이 r 제곱 2 사인 제곱 x 파이 r 제곱 한 다음에 4로 나눠줘야지.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자는 건 지금 이거죠? 이 넓이. 자, 이 파란색 넓이를 구하려면은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죠? 죠 4 사인 제곱 x 빼기 요거 해주면 되죠? 그죠? 요거는 2 되니까 2분의 파이 사인 제곱 x를 해주면 되잖아요. 됐죠? 그럼 나왔죠? 그러면 이제 2분의 1 파이 2분의 1 사인 제곱 x를 묶어야 되겠네. 2분의 1 사인 제곱 x 됐죠? 사인 제곱 x 하면 4 마이너스 파이 되니까 맞죠? 여기 봅시다. 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 그죠? 2분의 1, 2분의 1, 4 마이너스 파이, 1이 됩니다. 됐죠? 자, 이거 그래서 넓이 구했어, 이제.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파이까지죠. 0에서 파이까지. 그게 부피입니다. 0에서 파이까지 하고, 2분의 1, 4 마이너스 파이를 앞으로 내밀고, 자, 사인 제곱 x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인 제곱 x는 어떻게 돼요? 방각 공식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dx는 자, 일단 숫자는 다 내밉시다. 4분의 3 마이너스 파이 이렇습니다. 자, 다시 4분의 3을 빼놓고 적분했잖아요, 이렇게. x 마이너스 2분의 사인 2x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자, 그러면 4분의 4 마이너스 파이 파이를 대면 파이 0될 거고 0 0될 딱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4분의 파이 4 마이너스 파이 이런 식으로 되네. 그럼 뭐 이거 좀 이렇게 하게 되면은 4파이 마이너스 파이 제곱을 4로 나눈 거고, 그럼 이거는 또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제곱이 되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20번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T에서 XY가 주어져 있고 T는 이래서 움직인 거리가 그렇죠? 거리입니다. 그러면 DX, DT 뭐 제곱을 하면 되지, 그죠? 앞에는 T입니까? T 제곱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제곱 T 그 다음에 T 제곱 플러스 t의 제곱. 자, 루트 하고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dt 이러면 되지. 그래서 그게 lna다 하면 되죠. 나중에 는 1에서 2까지인데 자, 요거 통분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제곱 t가 1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양수죠. 양수니까 이건 그냥 1에서 2까지 하고 t 제곱 플러스 t분의 1로 나오겠네. 자, 그 다음은 1에서 2까지 tt 플러스 1분의 1 dt가 되고, 그 다음에는 1에서 2까지 t분의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 dt가 되겠죠. 는 ln t 마이너스 ln t 플러스 1 하도 관계없죠. 좀 다 양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하고 1에서 2까지 그럼 ln 2 마이너스 ln 3 마이너스
1, 0이고, 마이너스 ln 2 되죠. 그러면은, 플러스 2 ln이니까 ln 4라 하면 되겠죠. 그죠? ln 4, 마이너스 ln 3. 그죠? 그럼 이거는 ln 3분의 4죠. 3분의 4랑 ln a죠. 그럼 a는 3분의 4가 됩니다. 21번 속력 구했죠. 그러면은 dxdt 등께서 제대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a 1 마이너스 코사인 t. 그 다음에 dydt a 사인 t 됩니다. 속력은 루트 dxdt 제곱이죠. a 1 마이너스 코사인 t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a 제곱 사인 제곱 t가 되죠. a제곱는 루트 a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t 사인 제곱 t 나오죠. 그럼 1 되죠. a제곱 묶음이 그죠. 그1 하나 해놓고 미리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른 거1 마이너스 2 코사인 t 1이 되겠죠. 여기서 그죠. 1 마이너스 2 코사인 t 나오고 코사인 제곱 t 사인 제곱 t 이렇게 됐죠. 그럼 2 그러니까 루트 요거는 2a 제곱을 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t1이 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요? t는 k에서 최대이고 이래놨죠. 그죠? 이게 최대가 되려면은, 이것도 바꿉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있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되대요? 사인 제곱 2분의 t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는 루트 2a 제곱에 곱하기 2 그죠? 사인 제곱 2분의 t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는자 a가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4a 제곱이니까 2a로 튀어 나오고 그 다음에 0하고 2파의 사니까 어차피 이거는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벗겨갖고 그 사인 2분의 t 이렇게 나오겠네. 됐습니까? 자, 이게 최대가 된다는 뜻은 t 이렇게 최대를 했잖아요. 사인 2분의 t가 뭐일 때입니까? t가 1일 때잖아요. 1. 맞죠? 그죠? 사인 t가 1일 때지. 1. 1일 때고 a가 양수니까 어차피. 그럼 사인 2분의 t가 1일 때 최고죠. 어차피 그럼 마이너스 1 이상 사인 2분의 t 해봐야 1 이하니까, 이 범위가. 그럼 2분의 t는 1일 때고, 이 사이에서 2분의 t가 1 되는 거는, 2분의 t가 1 되는 거는, 0하고 2분의 2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밖에 없네. 2분의 파이. 그죠? 2분의 파이밖에 없죠. 그래서 t는 파이에서 최대가 되죠. 그럼 이게 k죠. 됐습니다. 그죠? 구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6이랬죠. 그죠? 최대값은 6이랬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속력, 그 다음에 t는 파이를 넣었어. 1을 넣으면은 이 부분이 1 되잖아요. 그죠? 그죠? 파이를 넣게 되면 t에다 t 대신에 파이를 대입하면은 2a 되고 1 되고 이게 뭐라고? 6. 그래서 a는 3. 그랬죠? 그 다음에 뭐 해놨어요? t는 0에서 t는 그럼 이거 파이죠. k가 파이니까 그죠? 파이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이랬죠. 그죠? 그럼 0에서 파이까지. 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이래놓고 똑같죠? 이게 전부 다 하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 자체가. 이게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이까지 왔죠. 우리 이까지. 이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2a 사인 2분의 t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탁 하고 어차피 결론은 요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을 넣으면은 이거 6인데 6입니다. 그리고 6 다음에 지금 근데 이거는 나올 때 우리 이거 절대값을 아까 그 벗길 때 보통 요리
원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됐죠? 근데 이거는 이 범위가 0에서 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0에서 파이하고 6하고 그대로 그냥 사인 요렇게 해도 관계없잖아. 요즘 양수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되죠. 요거로. 그죠?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오면 되죠. 그죠? A는 3을 대비하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6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t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t. 그래놓고 2분의 1을 해야 되죠. 그래놓고 이거 0에서 파이를 해야 되죠. 그럼 일단은 이거는 는 하면은 위로 올라가고 마이너스하고 바깥으로 빼내면은 이거는 12가 되죠. 파이를 하게 되면은 2분의 파이니까 0 되고, 0을 하게 되면은 1이 되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12가 됩니다. 자, 이게 이번에 좀 나올 것 같네요. 그죠? 자, 22번. 이번에 이거 함수가 주어지고 길이를 구하는 거죠. 자, y 프라임 하게 되면 2분의 3 앞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되고 3분의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2분의 1 되고 이거 한번더 미분해 주면 2x가 튀어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 1이 되네. 그려놓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하죠. 루트 1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죠? 제곱을 해주는데 요거 제곱하고 그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x제곱이 되죠. 됐죠? 끝났죠? 그럼 dx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루트 x4제곱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1 dx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dx 뭐 이거는 항상 0보다 크죠. 그죠? 어떠한 값을 넣더라도.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하는데 그냥 x제곱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죠. 는 3분의 x 3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서 2 그러면 3분의 8 플러스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3분의 8 3분의 1 그럼 3대죠. 3분의 9니까 2 더하기 1 더하기 3은 6이 됩니다. 자, 23번. 매김수 트리오드 곡선에 대해서 곡선의 길이가 딱 나왔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면은 dx dt를 해야 되겠죠. 그죠? k 마이너스 2 sin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sin 2t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2k로 하게 되면은 sin t 플러스 sin 2t 따로 되고 그럼 dy dt는 k 2 cosine t 플러스 2 cosine 2t는 2k가 되고 cosine t 플러스 cosine 2t 이 됩니다. 자, 곡선 길이 저 밑에 널찍하게 루트 자, 0에서 파이까지. 자, 제곱하면 되죠. 4k제곱. 그 다음에, sin 제곱 t 플러스 2sin t. 그 다음에, sin 2t 플러스 sin 제곱 2t. 짜리죠. 쭉 가고. 그다음 플러스, 이것도 4k제곱 되죠. 제곱되고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2 코사인 t 코사인 2t 플러스 코사인 제곱 2t 쭉 갖고 자르됩니다. 자, 물론 dt 하나 붙이고 는 0에서 이제 파이 일단은 4k제곱으로 묶는데 바깥으로 t 나와도 되죠. 그죠?
사케지 묶었어. 묶으면은 그래도 양수자 양이니까 2K로 나오고 루트 묶었어.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 요거란 거죠.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 1 되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2t, 코사인 제곱 2t 이거 1 되죠. 그 다음에 남은 게 2 사인 이쪽 있죠. 그리고 이거는 2로 묶으면은 사인 t, 사인 2t,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t, 코사인 2t 이 되죠. 됐죠? 자, 우리 여기서 또 드세훈 공식이죠. 이거 뭐 됩니까 이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해야지만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죠. 맞죠? 그럼 이건 결국 뭐란 말입니까? 는하고 자 0에서 파이까지 하는데 2 더하기 2니까 또 루트 2로 묶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2로 묶으면 2가 바깥으로 들어가면은 2 루트 2K라 해놓고 그다음에 루트 그다음에 이거는 1 되죠, 그죠? 묶었으니까 1 플러스 딱 이거 될 거잖아요. 요거를 뭐로 고치면 되겠어요, 이거를. 요거를 코사인 ET에서 T를 빼면 되지. ET 마이너스 T죠. 그래서 딱 T가 되네.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있죠. 1 플러스 코사인 T. 자, 또 계속 나옵니다. 코사인 제곱 2분의 T가 바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T죠. 됐죠? 그러면 이거는 1 플러스 코사인 T는 2 코사인 제곱 2분의 t가 되잖아요. 자, 또는 복잡합니다, 그죠? 인테그랄 하고 뭐 마지막 문제라서 그러나 0에서 파이까지. 그러면 요거는 2 코사인 제곱 요거는 2 코사인 제곱 2분의 t일 거니까 또 루트가 또 t 나와, 그죠? 그럼 이거 합하면 2 되니까 4k로 딱 적으면 되니까 4k로 적고 그 다음에 절대값 일단 붙이고 코사인 2분의 t가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된 거예요. 요래 놓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양수기 때문에, 이게, 왜, 이 사이에서 되는 거죠?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도 관계없죠? 이렇게 되겠죠? 4k,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t, dt가 됩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 16이래. 지금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해야지. 자, 4K가 있고, 이거는.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T에 2분의 1 되죠. 이거를 0, 파이를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8K가 되죠. 8K가 되고, 이거, 그죠? 그 다음에, 파이를 넣으면 2분의 파이. 1 되죠. 0 넘으면 0이 있고, 이게 16이 되네. 그럼 여기서, K는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구하는 게 뭐죠? 이뭐 0에서 3파이까지 구석이라고 하는 거네요. 자, 0에서 3파이까지 구하는 겁니다. 자, 이 조심해야 됩니다. 0에서 3파이까지죠. 3파입니다, 3파이. 그래서 0에서 3파이인데, 자, K는 2니까 2다 대입하면 8이죠. 8이고, 자, 이렇게 되죠. 코사인, 자, 봐요. 절대값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걸 구하면 되죠. 맞죠? 지금 죽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눠지죠. 8. 어디까지? 0에서 2파이, 0에서, 지금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이게 코사인 t 되니까 파이까지죠, 파이까지. 파이까지라면은 이게 2분의 t 하면 2분의 파이니까 양수 될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건 코사인 2분의 t를 하면 되고, 그런데 플러스 파이에서 3파이는, 그러면 이거는 2분의 t는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 사이니까 2분의 3 사이죠, 그죠? 그럼 2, 4분면이나 3, 4분면 사이가 될거 되죠,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음수죠.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코사인 2분의 t가 돼야 됩니다.
아, 이게 핵심이죠. 아, 이거 너무 어렵지만은, 100점 방지용으로 마지막 문제로 이거 낼 수도 있겠네, 이거는 충분히. 그죠? 내신에서.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죠? 이건 8하고, 이거는, 사인, 유정의 미를 거둡시다. 자, 1하고, 2분의 1 되고, 0에서 8까지 하고, 요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앞으로 내밀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t하고, 2분의 1 해놓고, 파이하고, 3분의 파이, 이 됩니다. 자, 는, 요, 가로차고, 자, 8. 자, 2분의 1, 그2 되고, 파이를 대발하면은 1 되죠? 그 다음 0 되죠? 끝났죠? 됐고. 그 다음 마이너스 이것도 2 있고, 3파이를 넣게 되면은, 3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파이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하고 또 1이 되네. 파이를 넣으면 2분의 파이니까 1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는 8, 2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4. 그럼 6, 8이, 48. 이렇게 됩니다. 자, 좀 정확하게 봤죠? 이렇게. 자, 수고 많았습니다.